자, 그래서 오늘 음 변동을 시작할 건데, 지난주에 체계를 봤었죠? 시스템을 봤었고, 오늘은 변동을 볼 거고, 이 변동은, 이걸 한 시간 만에 정리한다는 건 아주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어쨌든 한 바닥 정리를 할 거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느낌으로 선생님 수업을 들어주세요. 선생님의 판서 내용을 그대로 사진 찍듯이 옮긴다라고 접근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녀석이 완전히 한 장 박혀 있으면, 궁극적으로 말이야, 수능 문제 한 문제는 그냥 무조건 맞게 되는 거야. 아, 물론 이걸 다 외운다고 해서 무조건 맞는 건 아니겠지. 연습은 필요하겠지. 하지만 풀 때 필요한 개념이 부족해서 문제를 틀리는 경우는 없는 게, 없게 만드는 게 선생님 목표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좀 힘 좀 빡 줘가지고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자, 페이지는 3페이지를 열어놓으시되, 아니 안 열어도 돼. 그냥 칠판만 봐. 칠판만 열심히 봐. 그리고 필기하고 싶으면 그 앞에, 그 차례 앞에 이제 광활한 빈 공간을 이용하셔도 좋고, 아니면은 저 어떻게 4페이지에 틈이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빡빡하게 써야 될 거야. 선생님 여기가 빽빽이를 할 거거든. 알겠지? 잘 따라오시고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음운의 변동이라는 작품을 볼 거예요. 자, 음운이 뭔지는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다 봤지, 그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 리마인드 좀 해볼까? 음운의 정의는? 응, 나이스. 잘한다. 놓쳐버린 생각 선생님 누구였다. 아무튼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최소단위, 그치? 그리고 이 녀석을 구분할 때 우리가 지난번에 최소 대립상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자음이나 모음은 음운 체계에 들어간다고 봤지. 그래서 자음의 특징도 정리했고 모음의 특징도 살짝 봤어. 자, 그러면 그 음운이 실제로 변동하는 게 문제야, 아니면은 보통 진짜로 시험에 나오면 대부분 여기서 걸려야 되거든. 10문제 중에 10문제가 음운 체계에서 문제가, 음운 쪽에서 문제가 나온다? 그럼 8문제는 음운 변동이야. 근데 변동을 왜 해야 되냐? 그부터 따져보자. 음운을 왜 변동해야 된다? 아니, 생각해봐. 저기, 예를 들어, 시계가 있어. 그래서 시계라고 쓰고, 시계라고 읽었어. 변동한 거 아니잖아. 시계를 시계라고 읽으면 되는 건 문제 없는 거잖아. 그치? 과일이 있네요? 과일. 문제 없네요. 근데 왜 우리는 음운을 변동하는 애들이 생기냐는 거야. 이유가 뭘까? 그럼 예를 들어. 발음 너무 힘들어서? 자, 나이스. 완벽해. 그 설명. 하는 이유를 두 가지 먼저 떠올리고 시작해야 돼. 이유 A. A. 그걸 보고 되게 있어 보이는 말은 반대 경제성이라고 그런 거. 경제성이야. 경제성의 원리는 쉽고 편하게. 그래서 발음을 쉽고 편하게 하기 위해서 발음을 다른 걸로 바꾸거나 날려버리거나 하는 거지. 그런데 문제는 음 변동은 항상 쉽게만 벌어지는 일은 아니야. 일부러 발음을 어렵게 하는 일. B를 좀 내려주자. B를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어. 예를 들어, 예문 하나. 솜으로 만들어진 이불을 뭐라고 불러? 솜으로 차있는 이불을 무슨 이불이라고 불러? 솜이불. 방금 발음 잘못한 거죠? 솜이불의 원래 FMR은 뭐예요? 솜니불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솜이불이라고 발음을 하면 편하잖아. 근데 사람들은 이거 굳이 솜니불이라고 발음한단 말이지. 아, 나는 안 그랬지만 보통 기본적인 원칙은 솜니불인데, 그건 이따 설명하겠지만, 그건 왜 그러는 거냐면 명확성의 원리라고 해서, 그냥 솜니불을 발음할 때에 비해서 이 녀석은 충전재가 솜이라는 걸 뚜렷하게 드러내는 셈이 되는 거지. 이해됐어? 그럼 이거는 말 그대로 발음을 좀 더, 말 그대로 좀 너무 똑같은 말로 한번 해볼게요. 발음을 통해서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행위. 됐지? 그래서 우리가 음운의 체계를 구분할 때, 분류할 때 총 네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1번 교체하는 현상이 있어. 오케이? 교체는 뭘 어떻게 하는 거야? A라는 발음을 B라는 발음으로 바꾸는 거야. 국물 대신 국물 하는 것처럼요. 그럼 편해지거든. 됐죠? 두 번째, 탈락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글자를, 그러니까 발음을 날리는 거죠. 그럼 이거는 있었던 발음이 날아가는 거네요. 그쵸? 세 번째, 두 개를 합쳐서 줄여 발음하는 경우도 있어. 그건 축약이라고 불러. 축약에는 뭐 어떤 일이 벌어진 거야? A랑 B가 있었는데 이거를 A 다시 바꾸는 거야. 한 마리. 됐어? 그래서 얘들아, 경제성의 원리는 다음 세 가지를 말합니다. 편하게 말하면 이해한 거다. 됐지? 근데 반대로 명확성의 원리는 줄이거나 없애면 되는 건데 굳이 늘려 말하는 거잖아. 방금 같은 경우에도 솜 이불인데 솜 니불이라고 해서 니은을 발음 집어넣어서 말을 했지.
이건 뭐예요? 천발음. 오케이? 없던 발음들을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이건 당연하게도 명생어를 일단은 겁니다. 되셨나요? 일단은 기본적인 전체 분류체계를 보십시다. 그리고 이 영역 속에 속하는 걸 하나씩 정리해보는 거야.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교체에 관련해서 배웠을 녀석은 1번 너무도 당연하게도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야. 다 들어본 적 있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뭐라고 외워져 있어? 음절의 끝에서 발음될 수 있는 음의 개수는 몇 가지다? 7개. 그래서 어떻게 외웠지? 가느다란 문방울이냐? 선생님은 가느다란 면박이도 좀 하고 아니면 그녀 다리만 보여도 괜찮아. 아무튼 외운 방법은 여러 가지야. 아무튼 기어, 미음, 디귿, 리을, 미음, 기음, 기음이라고 하는 총 7개의 발음만이 가능하지. 음절의 끝에서는요. 받침 발음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녀석은 너무 당연한 건데 이 녀석을 잘 봐. 동그라미 칠게요. 기어, 디귿, 비음을 집중해야 돼요. 우리는 여기서. 오케이? 자, 예를 들어보자. 부업이 있어요. 발음 어떻게 합니까? 부업이죠? 바뀌라는 예문이 있습니다. 발음은 당연히 바뀌죠. 일부러 기억나기만 해본 건데 지금 키읔 받침을 기역 받침으로 바꿨지? 왜? 키읔 받침은 발음할 수가 없으니까. 발음을 가능하고 가능하게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 또 쌍기역 받침도 기억으로 바뀌었어. 근데 이거 별표 칠게요. 조심해. 너희들 자주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야. 쌍기역은 음운이 몇 개인 거야? 하나야 당연히. 쌍기역이 기억으로 바뀌는 건 기억이 날아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쌍기역이 기억으로 바뀌는 개념입니다. 근데 이거 문제 빨리 풀다가 맨날 실수 나오는 거거든? 아마 기출 문제 풀면 알 거야. 되게 많이 나오는구나 이거. 근데 나올 때마다 실수가 나온다. 조심해. 오케이? 아무튼 이렇게 얘네들은 봐봐. 기억은 키읔 받침을 못하니까 기억으로 바꾸고 쌍기역 받침 발음 못하니까 기억으로 바꾸는 거잖아. 피읍 받침 발음 못하니까 비읍으로 발음하는 거고요. 됐어? 이해됐어? 여기까지? 그런데 니은이랑 미을이랑 미음이랑 이은 어때? 참고로 이게 비음이랑 유음인 거 보이지? 오케이? 그럼 이 비음이랑 유음은 예를 들어 강이라는 발음이 있는데 발음도 강이야. 그럼 이게 교체야? 강을 강으로 교체해서 발음한 거야? 아니거든. 그러니까 음절의 끝소리 규칙 자체를 교체라고 부르는 건 불가능한 거야 원래. 그래서 이 녀석을 설명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 즉 키읔 받침이 기역으로 바뀌고 쌍기역이 기역으로 바뀌는 것처럼 대표음으로 발음되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기역, 기읍, 비읍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름을 별도로 뭐라고 부르냐면 형, 파, 여름, 화라고 불러요. 오케이? 그래서 수능문법 문제에서는 이 개념을 형, 파, 여름, 화라고 하는 용어로 설명하기로 한다 라고 기억하실 거예요. 이건 완벽하게 교체가 맞거든요. 이해되시고 있죠? 그리고 이 녀석의 이름은 왜 평파여름화일까? 평음 중에 파여름이 뭐거든? 그들부거든. 지난번에 음책이 기억나지? 파여름 중에서 예사소리는 그, 디귿, 비읍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요거 기억해. 평파여름화. 할만하죠? 두 번째, 탈락을 볼 건데, 아니지. 원래 교체 다음에 이제 밑으로 풀어 넘어가야 되는데, 일단 밑으로 먼저 갈게. 하나 할 게 있어서. 탈락의 대표적인 예문 중에 하나가 장군 단순하라는 얘기죠. 자음군이 무슨 뜻이에요? 존장이 부비비. 오, 그러니까 자음이 떼거지를 이루는 현상이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참고로 우리말에서 자음군이 등장할 수 있는 건 딱 이 자리밖에 없어. 어디? 받침이지. 그렇잖아. 우리말에 현대국어에 이런 글자는 없단 말이야. 이래서 무슨 말인지? 선생님 이거는요? 말했잖아 쌍비읍도 하나의 음운이라고 두 개가 아니라고. 오케이? 조심하시고. 그래서 장군단순화는 결론적으로 무슨 법칙에 해당하는 거냐면 겹받침의 옆옆 받침의 다른 법칙에 해당해. 오케이? 됐어? 그런데 겹받침의 발음과 관련해서 지금 선생님이 어떻게 쓰는지 보이지? 파란색은 호칭이고 명칭이고 노란색은 법칙이고 흰색은 예시야. 그래서 보면서 잘 봐. 그러면 이거 해보면 됩니다. 발음을 해보세요. 밥지. 밥지야 발지야. 밥지. 밥지야. 오케이. 니들이 말한 대로 쓸게. 그러면
널지야 넙지야? 넙지. 넙지 확실해? 아 이거 그다음 한번 다 써보자. 다 써보자. 잠깐만. 이건 넙지라고 했어, 그렇지? 그럼 얘도 넙지가 되겠네? 맞나? 이거 맞아? 또 질문. 이거 어떻게 발음해? 말지야 막지야? 헷갈리지 않냐? 그럼 이거는? 근데 이건 잘하더라? 정확하게 쓸게요. 말게야 막게야? 아니 존슨즈 베이비 로션을 기억해봐. 깨끗하게 맑게 자신있게라고 말하면 되나? 맑게 맞아요. 그럼 이게 말지야? 근데 왠지 아닌 거 뭐지? 자 이거는 선생님이 표 하나 알려드릴게요. 표 하나 이거 외우세요. 외우면 자 이걸 지금부터 겹받침의 발음 원칙을 알려드릴게요. 이거를 모두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법칙이 있거든. 이거는 왜 외우라고 말하냐면 첫 번째 수능에서 이걸 외워져 있으면 문제가 빨리 풀려. 이것 때문에 문제가 안 풀리던 문제가 풀리진 않아. 그럼 불가능한 일이야. 수능은 암기력 없는 문제가 아니니까. 오케이? 그런데 이걸 알면 아니 이 녀석 발음이 당연히 이거잖아 하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생길 거야. 이게 1번, 2번 나중에 부끄럽지 않은 성인이 될 수 있어. 그렇잖아. 나중에 결혼을 해서 우리 애가, 그렇지? 내가 아빠가 됐는데 우리 애가 아빠! 발찌야? 밥찌야? 물어보면 우리 한번 차탕구해 보도록 할까? 이럴 순 없잖아. 거기서 가능하게 야 당연히 이거란다? 이유는 이거란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 그렇지? 자 그런 차원에서 이거 외워봐야 되겠지? 이거 하나 외워놓으면 두고두고 쓸 수 있을 겁니다. 그 뭐 하나 계속 괴롭히고 있나 보다 뭐지? 그러니까. 뭐냐 이게? 초파리야? 모기야 초파리야? 아무튼 간에 자 한번 생각해보자. 원칙을 하나 어딘가 그려놓고 완벽하게 외워. 진짜 개뿔 나와요. 자 겹받침은 받침이 두 개란 둘이야. 받침이 세 개인 거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이걸 고민하지. 이게 발지인지 박지인지로 고민한 거 아니야? 즉 쉽게 말해서 앞으로 바람, 앞에 걸 바람하는 건가 뒤에 걸 바람하는 건가 고민하는 거 아니야? 근데 설마 이걸 보고 이걸 박지라고 바람하는 사람은 없잖아. 그치? 무조건 앞 아니면 뒤야. 시작해. 그래서 이렇게 따라오세요. 원래 모든 겹받침의 바람은 앞을 바람하는 게 원칙이었어. 거기부터 시작해. 그러니까 지금부터 말하는 거 외우는 거 일단 다 앞이야. 근데 앞이 아니라 뒤를 바라보는 얘가 세 개 있었다. 세 개. 딱 세 개. 리을 기어. 리을 믿음. 리을 피어. 세 개밖에 없어. 그러면 이 녀석은 뭘 바라봤다는 소리야? 기억을. 이 녀석은 믿음을. 이 녀석은 피읍이 아니라 비읍을 바라보는 거겠지. 일단 이게 끝이라고 했어. 이게 다야. 그리고 참고로 이건 조심해. 요 리을 피읍 받침 쓰는 게 뭐? 여러분 알고 있는 단어가 뭐가 있니? 리을 피읍 받침을 쓰는 말 뭐가 있어? 그렇지. 시를 읽다가 대충 읽는데 이게 왜 대표냐면요 봐봐. 윤석은 먼저 자음보다 순서가 돼서 웃다가 돼. 그런 다음에 피읍 받침 발음할 수 없으니까 문절 표시를 위치로 바꿔서 혹은 평타열을 말을 겪어서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되돌이되기가 그치. 되돌이되기가 나서 웃다가 되는 거 됐지? 근데 이 피읍이 바뀌는 건 피읍으로 남는 거는 탈락 현상이고 이 녀석은 교체 현상이거든. 그래서 하나의 단어 안에서 탈락과 교체를 모두 말하기 좋은 예문이라서 아주 빈번하게 사용되는 예문 중에 하나야. 기억해놓자. 오케이? 뭐라고? 출제 의원들은 이런 대립하는 낭, 차이나는 낭을 설명하는 걸 되게 좋아해. 알죠? 명약관 아니니까. 자 아무튼 됐어요. 근데 애처롭게도 이걸로 끝나진 않아. 각각의 예외가 한 개 혹은 두 개밖에 없어. 그것만 외우면 다 끝나는 거잖아. 그치? 예, 두 개. 먼저 앞을,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앞을 발음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뒤를 발음하는 예외인 거야. 오케이? 1번 발이라는 말 뒤에 자음이 연결되면 이 녀석은 무조건 뒤를 발음해. 오케이? 그래서 비읍 받침을 발음한다는 뜻이야. 이랬어? 그러니까 이 녀석은 뭐가 되는 거야? 이 녀석은 박지가 되는 거야. 되고 있지? 두 번째, 얘를 두 개밖에 없다고 했어? 두 번째, 널이라는 말 뒤에 글자 보면 이게 너무 지쳐야 널 뒤에 뭐가 붙으면? 둥글다라 축하다라는 말이 붙어. 이때만 뭐를? 뒤를 말해. 그래서 넙둥글다
넓적하잖아. 그럼 이 두 개가 아니면 싹 다 뭐인 거야? 널이지, 널. 그래서 얘는 널지가 맞는 거야. 되셨죠? 오케이. 다 왔어, 다 왔어. 마지막. 그럼 선생님, 뒤를 발음했어야 되는데 앞을 발음해야 되는 예외가 있네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릴 기역 받침이 있는 말 뒤에 기역이 이어지면 그때는 앞을 발음하는 거야. 그때만. 원래는 뒤라고. 그러면 다시 이 녀석은 발음이 뭐가 맞는 거야? 원래 리을 기억이고 리을 기억 뒤에는 뭐가 왔어? 자음이 왔잖아. 그러니까 그냥 얘는 맞지. 그런데 얘는 리을 기억 뒤에 기억이 왔으니까 말게. 오케이? 끝! 왜요? 이게 다야 진짜. 오케이? 고민할 게 없잖아. 그리고 가만히 들여다보면 있잖아 얘들아, 헷갈리는 건 딱 하나밖에 없지 않니? 리을로 시작하는 이 골때리는 애들. 나머지 뭐 기역시옷 받침, 니은지읍 받침 이런 것들은 그냥 무조건 앞이라니까? 고민할 게 뭐가 있어. 참고로 이게 그 표준어 규정이나 한글 그 발음 규정을 보면 되게 복잡한 방법으로 써져 있거든? 뭐 니은, 니읍, 뭐 리을, 니읍 받침은 이렇게 발음해야 되고 막 이렇게 써져 있는데 그냥 이렇게 외우는 게 제일 간단할 거야. 오케이? 어디서 이런 말 들어본 적도 없죠? 자,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 만약에 이걸 내신 대비 때 배웠으면 되게 게이득이다 가능하겠냐? 헷갈리는 게 좀 들었겠지. 자, 그런데 하나만 더 보탤게요. 하나만 더 보탤게. 봐봐. 선생님, 리을 기억 뒤에 기억이 오면 리을을 발음한다면서요? 참고. 참고. 이거 발음해봐. 발음해봐. 뭐. 흑다. 아니, 과야, 과. 과. A와 B 할 때 B가. 흑과? 맞아? 그 흑과는? 그것도 이상하지? 이 답은 뭘까? 흑과야, 흑과야, 흑과. 이유를 알려줄게. 지금 이 발비랑, 이 널비랑, 이 리얼격은 전부 다 어간입니다. 어간이 때가 벌어지는 거야. 흙은 어간이 맞아야 하냐? 어간이 아니잖아. 이건 체언이잖아. 어간은 용언인 걸 말하는 거고. 됐어? 오케이? 요거 조심해. 이거 되게 헷갈리지 말고. 어간 받침 발. 어간 받침 리얼격. 이렇게 기억하자. 그러면 진짜 끝났어. 더 이상 설명할 거 없어. 저거 외워놓으면 앞으로 겹받침 때문에 부끄러운 일은 없어. 적어도 멈칫거릴지언정 답은 말할 수 있을 거야. 이걸 기억해내야 되니까. 되셨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녀석 다시 이제 뭐야. 아, 그리고 그 얘기를 좀 해보자. 어떤 친구가 그런 질문을 해서 하더라고. 그럼 선생님 왜요? 왜? 아, 좋은 질문이거든요. 그거? 오케이? 선생님 왜 얘들은 자음이나 오면 이렇게 발음해야 되느라고 한다면, 이게 문법의 특징인데요. 한글 문법은 누군가가 법칙을 정해놓고 우리가 그걸 따르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야. 언중이라고 하거든? 사람 말 쓴, 그러니까 우리말을 쓰는 사람들. 언중이 쓰는 걸 반영하는 게 문법이야. 이해됐어? 다시. 누구나, 가장 대표적인 예문은 김밥이에요. 봐봐. 김밥 천국이 맞아. 김밥 천국이 맞아. 잘 잡아요. 아니, 김밥이 김밥으로 발음될 이유가 있는 거야? 앞말에 비음 받침이 있으면 뒤가 되돌려야 되니? 아, 물론 그건 어감 받침일 때니까. 오케이? 안지할 때 그치처럼. 이게 뭔 소리인가 싶구나. 아무튼 너무 빨리 갔네. 자, 아무튼 그러면 천천히 가자. 그럼 김밥이 될 이유는 없잖아. 그래서 사람들은 너도 김밥이라고 불러. 왜? 김밥 먹으면 간이 덜 된 것 같거든. 그러잖아. 왠지 그지? 초가 덜 들어갔을 거고, 뭐지? 그런 느낌이 들죠? 참고로 이걸 또 완전 똑같이 비슷한 개념이 하나 더 있어. 자장면. 자장면이 맞는 거야? 짜장면이 맞는 거야? 자장면. 둘 다 맞는다고 알고 있지? 그래, 그거야. 왜 그렇게 되냐면, 원래 짜장면이었는데, 사람들이 짜장면에서 짜가 등장할 이유는 없는 거거든? 원래는 자음을, 뭐, 되돌이로 시작하는 이유는 이해의 말들 잘 없어. 오케이? 그래서, 자장면이라고 하는 게 맞다고 해서 바장면이라고 가르쳤어. 몇 년 동안. 근데, 졸라 어색해. 어색해. 자장면 역시 마찬가지야. 자장면을 먹으면 왠지 소스가 덜 들어갔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그렇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다 짜장면이라고 외쳤고, 그래서 국립국어는 이렇게 설명했지. 언중들의 대다수의 어떤 실생활을 반영하여 짜장면을 복수 표준으로 인정한다. 그거야. 김밥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사람들이 그렇게 써서가 답이라는 거야. 사람들이 그렇게 써서. 알겠지? 예외를 따질 경우는 없지만 그게 왜 그런지 궁금하면 대한민국 5천 명에 물어보고 다니는데 당신은 왜 김밥이라고 발음하지 않습니까? 그지?
참고로 이런 거랑 비슷한 게 계열이 있어. 이것도 예전에 기초문제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잘 봐라. 힘이 발음해봐. 힘이 세다. 어, 그러지. 근데 이거 맞아? 원래 힘이 세는 게 정상 아니야? 힘이 세다잖아 원래. 근데 왜 힘이 세다라고 해? 봐봐. 야, 근데 내 소주 한잔 할까? 되게 이상하지 않니? 내일 소주나 한잔 하러 가자 이러잖아 어른들. 이것도 다 뭐냐면 이 녀석이 쌍시옷으로 하면 되고 이 녀석이 쌍시옷으로 하면 되는 거잖아. 과도한 경우만 하는 거야. 그리고 과도한 경우만은 당연히 비문법적인 표현입니다. 오케이? 응. 사람들은 된 소리가 되면 뭔가 강하다는 느낌을 받는 것 같아. 선생님도 그렇고요 실제로. 그렇지? 자 아무튼 여기까지 해서 장군단서까지 봤습니다. 자 됐나요? 자 그런데 이 두 개를 연달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이렇게 묶을게요. 이 두 개는 묶어서 뭐라고 부르느냐? 받침 주식이라고 불러요. 됐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받침 주식이야? 이거 나중에 어려운 문제 풀 때 되게 중요한 개념으로 적용될 거야. 일단은 받침 규칙인 것만 알아놓자. 알겠지? 지금 일단 계속. 그리고 요 다음에 2번으로 넘어가지 않고요 아직 할 게 더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로 지금 쓰는 것도 딴 데 쓰세요. 알겠죠? 딴 데 쓰세요. 일단 써볼게. 이 경우와 가 되는 경우에는 이 둘은 발음의 결과물이 다릅니다. 근데 이렇게 놓고 보니까 뭔 소리인가 싶지? 근데 이 개념 되게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야. 왜냐? 봐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음 변동이잖아. 근데 여러분들 실질 형태에서 형식 형태에서 이런 말 어디서 배웠어? 문법의 단어가 되면서 배우는 거잖아. 이건 뜻에 다르잖아.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이 두 개의 개념은 서로 연관되어 있어. 이런 개념에서 실질 형태에서는 무슨 뜻이야? 실질의 그렇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뜻을 지닌다. 오케이? 근데 형식 형태에서는 뭐지? 뜻을 갖고 있지 않지만 대신 뭘 해?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애들. 그러니까 조사나 어미 같은 애들을 말하지. 지금 조사, 어미, 접사 뭐 이런 말 나올 때 못 따라오고 있으면 다음 시간에 빡공해야 돼. 알겠지? 자, 어쨌든 간에 그러면 이때는 발음이 다른데 이게 뭔 소리가 싶잖아. 근데 예문을 보면 바로 이해돼. 봐봐. 발음해봐. 오다래. 오다래잖아. 어떻게 발음했어 우리 방금? 오 사례가 아니라 오다래라고 발음했지. 물론 뭘 먼저 할 거야? 받침 규칙을 먼저 적용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연음하고 있는 거지. 아 물론 연음은 음음 변동이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연음은 그냥 당연히 벌어지는 현상인 겁니다. 이건 변동한 게 아니라 원래 비어있는 자리에 그냥 자리가 발음이 된 것뿐이야. 알겠지? 자 아무튼 이렇게 오다래라고 하는 발음했어. 이거 보세요. 발음해봐. 오칠. 오칠이라고? 치읓을 갑자기 또 어디서 들어놓은 거야? 오슬이야 오슬. 오슬. 맞잖아. 이 녀석은 오다래라고 발음했고요. 이 녀석은 오슬이라고 발음한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한 거야? 시옷 뒤끝으로 안 바꾼 다음에 바로 열겠지. 바로 그냥 직직이 나옵니다. 지금 선생님이 지금 받침 규칙을 하면서 이것도 같이 알아야 된다고 설명해 드리고 있는 거야. 실질 형태도 뒤에 몸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 아래도 의미가 있는 거잖아. 야 그거 어디다 놨었어? 야 그거 네 청바지 옷 위에 봐봐. 어떻게 발음한다고? 옷 뒤에 봐. 흔히 옷에 봐봐라고 이상하잖아. 그렇잖아. 그런데 이 서글러넷 것이 또 예외가 있어. 이놈의 예외 때문에 미치겠는 거야. 자, 예외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발음해봐. 맛있다. 근데 생각해봐. 맛은 실질 형태소고 있다도 있다 없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실질 형태소인데 몸으로 시작했어. 그럼 이건 어떻게 발음하는 게 정상이야? 어! 맛있다 라고 발음하는 게 정상인데 아까 말했지? 언중들이 이 녀석만은 맛있다 라고 자꾸 해대. 왜냐면 이거 되게 맛있다 그럼 되게 부족해 보이거든. 그렇지? 부족해 보여서 아니 다 맛있다라고 발음하고 있어. 그럼 이걸 어떻게 하자? 툴라이죠. 복습해 주나요? 참고로 얘랑 또 하나 더 있어. 멋 똑같아요. 멋있다.
등등 멋있다. 이상하잖아. 그죠? 멋있다가 상식이다. 이해됐지? 근데 참고로 이 녀석이 왜 예외인지는 참고로 이 있다 말고 없다 집어넣으면 또 웃긴다. 봐봐라. 맛없다가 아니잖아. 와 이거 되게 맛없다. 그렇지 않니? 어. 와 저거 되게 맛없다. 맛없다라고 안 하잖아 또 이거는. 그러니까 원래 이게 원칙이라니까? 근데 이 두 개가 이래.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 그러면 이제 관련된 것도 풀 수 있습니다. 됐지? 이거 보기로 많이 활용되는 개념이거든? 알아두세요. 다 적었니? 지금 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저것까지 쓰기에는 칠판이 모자라. 찍어. 나중에 한 번에 아 너 찍어도 돼 괜찮아. 나중에 그냥 한 번에 다 정리 한번 찍어보면 될 것 같아. 아 예쁘게 써야겠네 그러면. 진짜 대충 쓰라고 했더니. 자 그럼 이거 지우고 지금 받침 규칙과 관련해서 같이 기억해야 될 정보들까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오케이? 자 머릿속에 쏙쏙 집어넣고 계세요 일단은.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이제 교체 2번으로 넘어갈 차례예요. 교체 2번 뭘까요? 비음. 오 그렇지 그 얘기하지. 비음화랑 유음화는 한꺼번에 설명할게요. 이 원칙은 뭐죠?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외웠어? 비음화는 왜 벌어지는 거고 정의가 뭐야? 인접한 자음의 영향으로 비음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또 서블룸의 그드부야. 이게 맨날 나오지 않냐 진짜? 또 그드부가 뭐를 만나면? 비음을 만나면 기역은 이역으로 디귿은? 니은. 어이? 디귿은 니은으로 비음은 미음으로. 그치? 이렇게 바뀌는 현상이지. 예문 너무 유명한 국물. 기역이 인접한 미음 때문에 무슨 일을 하면서? 국물로 발음되는 거야. 됐지? 쉽죠? 겁내 쉽죠? 유음은 뭐예요? 니음이 인접한 유음인 리을 때문에 리을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또 대표적인 예문 칼날 같은 거 공부하죠. 칼날 쉽죠? 여기까지 됐어? 겁내 쉬워. 자, 네 여기서부터 잘 봐. 국물이 국물이 된 건 니음의 영향 때문이지. 방향으로 따지면 이렇게 영향을 준 거야. 맞니? 그래서 이거 우리는 무슨 동화라고 부를까? 역행동화. 자, 이거 중학교 때 배운 거야? 이거 새로 오면 안 돼. 두 번째 이 녀석은 얘 때문에, 그치? 얘가 바뀌는 거지? 그러면 화살표가 이렇게 되는 거겠네? 그럼 무슨 동화? 그렇지. 그리고 지금 이 녀석은 우리가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는 중이야? 동화라고 부르고 있네, 지금? 자연스럽게? 이렇게? 빨간색으로 드릴게. 여기까지랑 여기까지는 무슨 동화? 자음의 동화야. 그리고 자음 동화의 방향성에 따라 순행 동화, 역행 동화 그리고 하나 더 있잖아 원래. 상호 동화라는 것도 있어. 상호 동화는 예문이 이런 거잖아. 얘는 이런 애들. 발음해봐. 협력. 둘 다 동시에 바뀌지. 비음이 니음으로 바뀐 상태에서 얘는 니음으로 바뀌잖아. 협력. 오케이. 참고로 이거는 순서를 따지기가 어려워요. 동시에 벌어지는 일이라서. 그치? 자, 아무튼,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른다? 자음 동화라고 부른다. 자음 동화는 뭐다? 인접한 자음의 영향으로 자음이 바뀌는 애다. 라는 거야. 됐어? 그리고 하나 더, 이거 완전 중요. 이거 선생님이 지난주에 알려드린 거야. 지난주에 알려드린 거. 비음화랑 유음화를 음운의 체계 같이 설명해서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으니? 좋은 위치를 유지한 채 좋은 방법을 바꾸는 현상이라고요. 기억하자. 그래서 문제 낼 때 음운 변동이랑 음운 체계를 동시에 내고 싶을 때 선택지에다 좋은 위치를 유지한 채 좋은 방법을 바꾼다라고 설명해버린다는 거야. 그럼 우리는 그걸 보고 비음화 얘기하는 거구만 하면 된다는 거지. 되셨어요? 오케이? 좋아. 그럼 선생님 자음 동화가 있다는 얘기는 모음 동화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아요. 원래 있어요. 흰색으로 쓸게. 모음 동화가 있는가요? 원래 있어요. 으로 뭐냐면 이건 번호도 안 쓸 거야. 이모음 역행 동화라는 개념이 있어. 혹시 이것도 배운 사람들은 있나? 이모음 역행 동화를 배운 사람 그런가 보다. 아, 문법 진짜 빡치겠나 보다. 어우 씨 다 맞겠네 이제. 자 아무튼 이모음 역행 동화는 원래 낭비다. 근데 냄비가 됐어.
또 안 되느냐 안 되느냐. 어 어미 네 어미 어디 갔냐. 아니야 네 애미 어디 갔냐라고 하는 거지. 오케이. 어 우리 부모님이 안부르 부를 때 그 그거야 그지. 그럼 잘 봐. 원래 어미였는데 왜 애미가 된 거냐면 뒤에 있는 이가 앞에다 이를 붙인 거잖아. 그래서 이모은 역해 동화라고 부르는 거야. 됐어? 오케이. 그런데 이 녀석은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빠, 빠. 표준어가 아니에요. 표준 발음이 아니에요. 오케이? 표준 발음이 아니에요. 이유를 보면 참고, 참고란 뜻이야. 그러면 만약에 이 발음, 단어 발음해보세요. 참치 아니야. 근데 이게 만약에 이 녀석이 이모음 역행 동화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면 얘는 우리는 이렇게 발음할 수 없는 게 되는 거지. 어떻게 발음해야 돼? 참치. 더 이상 참치는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지. 이 발음으로 끝나면 다 그러는 거야. 떼어기. 오케이? 이상한 이름으로. 그래서 표준 발음이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또 썩을 놈의 예외. 참고로 지금 선생님 패스는 하고 있는데, 유머마도 예외가 있고, 비유마도 특정한 현상들이 있어요, 원래. 다 예외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 냄비는 놀랍게도 표준 거야. 그러니까, 이 몸 역행동화가 벌어진 결과물이 표준화인 경우도 있어. 냄비랑, 고기. 그건 표준화가 아니지. 고기를 주세요. 괴기를 주세요. 그러잖아. 아, 다 고기. 아기도 애기. 그것도 표준어는 아니야. 댕기다. 불을 댕기다. 댕기다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불을 댕기는 건 불을 정화하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니면 올챙이. 원래는 올창이었는다. 근데 그게 올챙이가 됐어. 그런 경우도 있어. 근데 그걸 외울 필요는 없고 그래서 안 쓸 거야. 그치? 근데 중요한 건 모음동화의 개념도 원래 존재를 한다. 개념 자체는 존재 한다.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끝났어요. 세 번째. 이번에는 자음과 모음 사이에서 벌어지는 동화 현상이 나오고 있어. 뭘까요? 뭘까요? 3번. 지금 다 우리는 교체를 보고 있는 중이야? 나이스 구경을 거지. 그렇지. 아, 잘한다. 믿고 계속 질문할게. 구경아. 원칙은 뭐죠? 이거 너무 쉬우니까. 지읒이나? 지읒이. 뭐를 만났을 때? 이 발음을 만나면 지읒이나? 치읒으로 바뀌는 거지. 그래서 예문 하나 써볼까? 굿이 아니고 굿이. 갓이가 아니고 다치. 쉬죠. 네. 오케이. 그럼 잘 봐. 잘 봐. 발음해봐. 티나. 티읒이 이름 만났는데 왜 늦지 않은 거 아니야? 얘는 또 왜? 아니 그럼 아까 그냥 늦지 발음해봐. 얘는 뭐야? 늦지야? 이것도 아니지 않냐? 자 빨간 손 잘 보라는 거 선생님 얘기는 이런 거 선생님이 좀 추가적으로 제공해야 되는 지식들. 오케이? 이거를 문법적으로 또 어떻게 설명하는 방법이 있냐면 이렇게 설명해. 형태소의 경계면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다 라고 설명해. 이렇게 얘기하면 돼. 형태소의 경계다. 형태소는 뭐라고? 뜻을 가지고 하나야. 잘 생각해봐. 굿에다가 이를 붙이면 안 했어? 해가 돕다에다가 이를 붙이는 거잖아. 갓에다가 갓다에다가 이를 붙이는 거 아니야? 그 결과물이 굳이 해도 지 같이잖아. 전부 다 어디서 벌어지는 거야? 요 사이에서 만났을 때 벌어지는 거라고요. 형태소의 경계는 이런 뜻이야. 이거 이해됐어? 오케이. 형태소의 경계면이라고 하는 용어도 같이 기억해 놓으실 것. 그래서 느티다 분은 왜 그러면 발음되지 않는 거야? 티어 티어가 그러니까 형태소의 경계가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잖아요 원래. 됐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주 간다. 자 그래서 그러면 잠깐만 얘도 그럼 동화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선생님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이걸 싹 다 묶어서 뭐라고 부르는데? 동화라고 부르면 될 거다. 됐지? 그리고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동화랑 받침 규칙은 같은 거랑 다른 거라고? 다른 거야? 그래서 문제를 낼 때 그 사람이 얼마나 까스름한 사람인지는 부엌만 받을 수 있다라는 문장이 있다고 쳐보자. 발음 따져볼까요? 그럼 어떻게 될까? 부엌 만든 다음에 부엉만이 됐어? 기억이 기, 기.
기억으로 된 건 무슨 일 때문인 걸 거나? 그쵸. 평파열음화라고 해도 되고 그냥 평평하게 우드레크스 위치라고 하자. 그냥 간단하게 교체된 거야. 교체된 거잖아. 맞아, 교체라고 하지. 우드레크스 쓰자고 아무리 그래도 음표처럼 쓸게. 평파열음화. 근데 기억이 이용이 되는 거 무슨 현상이지? 옆에 있는 미음대는 걸로 쓴 거잖아. 그치, 넌 비음이야. 뜯어볼게. 이거는 무슨 규칙이야? 아침 규칙에 의해서 바뀐 거고, 녀석은 도마의 원리에서 바뀐 거야. 그치? 완벽하게 대응하는 사람이 서로 다른 거잖아. 원칙이 다르다고. 둘 다 받침자리에서 일어나는 일은 맞잖아. 근데 이 녀석은 받침자리에서 받침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도 있었지만, 받침과 상관없이 기능이라도 벌어지는 일도 있었어. 이런 걸 구분하는 문제를 수면사에 낳은 거야. 그래서 이제 시스템 전체를 보라고 해서 일부러 한바탕 넘게 하고 있는 거야. 되셨냐? 진짜 어려운 부분은 거의 다 넘어갔어요. 이제 조금만 더 힘듭시다. 거의 다 왔어요, 이제. 아씨, 벌써 3시야? 자, 3번만 하고 내면 안 되죠. 4번에 하나 더 나왔는데 공간이 없으니까 4번을 여기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분을 이렇게 해줄게요. 자, 4번에서 무슨 법칙이 나와요? 아직 교차가 안 끝났어, 우리. 된소리. 그렇지, 그렇지. 또 나와야 돼. 된소리 되게. 다른 말로 뭐라고 하니? 나이스, 경험아. 그래서 선생님 지난주에 경음화랑 격음화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했지? 경음화는 대소리가 되는 걸 말하고 격음화는 거세소리가 되는 걸 말하니까. 자, 경음화의 원칙도 외워져 있나요 혹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야. 외워져 있으면 겁내 편한 거야. 그렇지? 근데 선생님은 만약에 힘들다면 이해라도 해라는 타입이 타입이고 외우면 더 나이스, 완전 빨리 문제를 풀 테니까. 법칙이 그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얘는 고민도 없이 얘다라 하는 건데 그게 없으면 한참 걸릴 수밖에 없는 게 수능 문제거든. 자, 법칙이 한 네 가지 정도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뭐부터 할까? 이거야, 걸을 먼저 가져가자. 물체 따라 할게요. 첫 번째. 야, 또 나왔어. 또 나왔어. 평파열음, 평파열음, 평파열음. 그치? 그럼 봐봐. 출제자 입장에서는 다 같은 평파열음이잖아. 어디서는 평파열음이 받침 규칙에 적용하고 어디서는 평파열음이 동화의 원칙을 따라가고 어디서는 평파열음이 된소리 내기 원칙을 따라가지. 이거 구분하는 문제도 내기면 되게 재밌지 않겠니? 안 재밌어. 안 재밌지만 낼 수 있다는 거. 자, 그들 문제에 나오는 거. 그 분수증은 싹 다 되돌려야 됩니다. 뭐 쉬운 예문 하나 봤을까요? 구파 어떻게 발음합니다? 구파 이거 발음하죠? 된소리 내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됐어? 두 번째, 어간 받침. 이런 게 중요한 거야. 니은, 니은 뒤에 오는 그드스죠. 이것도 된소리를 바꿔. 그러니까 지금 이 녀석을 설명하려면 음은 변동이지만 음운의 변동이지만 단어 체계, 즉 형태로 넣어야 돼. 오케이? 자, 예문은 이런 게 있어. 신발을 신고 됐죠? 그럼 선생님, 이런 경우는 어떻게 넘어가는 건가요? 옷을 삼고. 삼고지, 삼고. 그럼 얘는 왜 그러는 거야? 얘도 어감 받침 발음이 니은 니은이잖아. 니은 니은 받침, 앞이야 뒤야? 뒤! 그렇잖아? 삼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지? 격받침도 말로 마찬가지라는 거야. 근데 단 또 예외가 있어. 그 녀석이 피도 사동 접사일 때는 적용하면 안 돼. 그 선생님이 예문을 신고라고 하는 거야? 자, 신발, 새 신을 신고 있네. 아이한테 신발을 신게 하는 걸 뭐라고 그러지? 신발을 신기고라고 하지 않아? 너 가서 우리 애 신발 좀 신기고 있어봐. 참고로 거기서 애 신발 좀 신기고 있어 라고 말하는 건 잘못 발음하는 거야. 됐지? 신기고가 맞아. 따라오고 있지 계속? 자, 이런 것이다. 세 번째 법칙. 한자어 리을 받침 뒤에 오는 드스즈고 된소리로 말해. 그래서 갈등 상황이다. 갈등 이렇게 발음을 하는 거죠. 여기 이렇게 갈등. 야, 오. 발전도 아니고 발전. 그치? 그러면 저걸 외우는 게 다 문제 핵심이 아니라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이걸 반응을 해봐. 봐봐. 발음해봐. 발음해봐.
뭐라고? 다시 한 번. 물질. 물질 맞아? 물질을 분석해서 뭐 마치 물질 분석한 맞잖아, 그쵸? 한자어 물. 일단은 이 문제의 관건 첫 번째, 이게 한자어인 걸 알아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게 좀 어려워.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거야. 여러분들이 그 한자어 물을 안 하니까 잘. 두 번째 잘 봐. 그럼 물질을 그려다 줄게. 빠르면 해녀들이 물질을 한다 아니야? 방금까지 물질이라며. 근데 이것은 왜 물질이야? 그렇지, 다른 뜻이야. 그걸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해봐. 뭐가 아니야? 한자. 그렇지, 이 물질은 앞에서의 물은 상을 할 때 물 한자였어. 근데 지금 물질은 뭐야? 물에서 하는 일들이잖아. 가서 전복 따오고, 그쵸? 물, 워터야. 순 우리말이잖아. 그럼 물이야. 그래서 물질이야. 이 두 개를 비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거를 할 수 있는가를 묻는 게 수능 스타일의 문제라고 하는 거야.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알겠어? 자, 아무튼 물질의 예를 한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옆에 물질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마지막은 관형사형어니 어미인 리을 뒤에 나오는 그들 문제. 얘도 생소해. 근데 참고로 이 녀석은 관형사형이 뭐니? 하다에다 리을 붙이면 할, 먹다에다 을을 붙이면 먹을, 이렇게 되는 거잖아. 오케이? 앞말에 관형어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지. 관형사형이 뒤에 이 녀석들이 오면 봐봐. 할 지도가 아니고요. 어떻게 말하네? 할 지도 아니니? 그치? 그럼 잘 봐. 앞에 있는 세 개랑 저 마지막에 있는 하나는 뭐가 다른 거냐면 중간에 띄어쓰기가 있었다는 거야. 띄어쓰기를 했음에도 어떻게 했어? 연달아 발음했지. 그치? 띄어쓰기 녀석과 발음이 연달아서 나오는 거랑은 서로 다른 것이다. 그거 이해하라는 거야. 같이 적용된다. 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1, 2, 2개, 3, 4까지 전부 다 뭐였어? 교체야. 이런 싹 다 우리 뭐라고 이해해? 교체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지. 이해 되셨으니까? 좋죠? 자, 그러면 교체 다 했어요. 이제 점점 쉬워집니다. 탈락부터 나머지는 촘촘촘 넘어갈 수 있을 거야. 우리 빨리 이거 해놓고 좀 숨 좀 들입시다. 내가 너무 힘드네요. 자, 탈락으로 넘어가자. 탈락은 두 번째. 자음 탈락이 있고요. 세 번째. 모음 탈락이 있어. 참고로 자음 탈락은 또 두 가지가 있거든요. 뭐 뭔지 알아요? 나이스. 릴 탈락과 히읗 탈락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구분해야 되는 거야, 참고로 이게. 왜냐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리을 탈락은요, 오케이? 발음할 때 탈락하는 예문들이야. 참고로 예문 들어줄게. 이 녀석은 법칙이 뭐냐면 리을 뒤에 니은, 비읍, 시옷, 지읍 같은 녀석들이 합쳐질 때 벌어지는 일이야. 그럼 리을은 날아가. 근데 이렇게 보면 뭐 소리가 쉽잖아. 그렇지? 이거야. 그래 생각이 안 나. 살 플러스 대. 오케이. 그치? 궁을 써서 잡았다 하고 한타로 쓰더라는데 그걸 산에? 그쵸? 산에잖아. 살아남았잖아. 산에 리을 날아갔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뭐 아니면 솔, 나무와 같이 합성할 때가 있는데 잘 봐.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은 같은 원칙이긴 한데 그치? 이 녀석은 합성의 과정에서 벌어진 거지. 이건 어금과 어미의 결합에서 벌어진 거지.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또 차이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둘 다 리을 탈락은 리을 탈락인데 무슨 말인지 이해되고 있습니까? 이 녀석은 어간의 어미가 결합할 때를 말하는 거였고 이 녀석은 어간의 어간이 결합하는 상황이었잖아. 그래서 어쨌든 리을 다음에 니은이어서 날아간다. 똑같은 상황이라고 본다는 거지. 구분하실 거. 그리고 참고로 이 녀석은 나중에 또 뭐라고 구분해야 되냐면 나중에 여러분들 불규칙 활용했지. 아마 그거 외우느라고 힘들었을 거야. 르 불규칙, 러 불규칙, 그렇지?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리을 탈락이랑 또 구분해 주세요. 자, 아무튼 그렇고요. 키읔 받침은 언제 자라? 모음이, 한 모음이 연결될 때. 어떻게 발음해? 나, 아. 나, 아. 발음 어떻게 한다고? 나, 아. 나, 아. 그래서 이거 왜 선생님이 위에 봤던지 대충 감이 오시죠? 이거 맨날 그 나, 시옷 받침 쓰는 나다라 맨날 비교하는 거잖아. 오케이? 어떻게 발음해? 나, 티, 티.
디귿이 된 다음에 디귿이 니은이라고 불리지 않아. 낫네야. 바람은 낫네. 그건 뭐야? 왜? 피지 공부하고 피지. 오케이? 근데 이때는 봤잖아. 근데 어떻게? 나. 그러면 쓸 때랑 발음할 때랑 달라. 그래서 이 두 개는 약간 뭐냐면 이렇게 그냥 일단 쓰자. 쓴 게 발음은 당연히 하는 거니까. VS 이거랑 맨날 친구 먹고 시험 기출을 되게 자주 나오는 애야. 발음할 때랑 표기할 때랑 좀 미묘하게 달라거든. A 지어버려. 되셨죠? 오케이. 여기까지가 뭐다? 자원탈락이다. 시스템 정체적으로 이해하자. 모음도 탈락하나요? 네, 당연히 탈락하죠. 두 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의가 탈락하는 경우랑, 그 다음에, 동음이 탈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참고로, 의는 언제 탈락하냐면, 탈락이란 말도 공간이 아깝다. 진짜. 의가 날아가고 동음이 날아가? 의는 다른 이제 반모음이 연결되는 거야. 동음은 아나 어가 중복되는 거라. 예문으로 이해하자. 동음 당연한 말이야. 뭐 같이 어떻게 말하면 치러. 우리는 오늘 경기를 치렀다가 아니라 치렀다. 그래서 얘도 또 배우자. 이 썩은 것들이 얘 배가 너무 많지. 너희 실수 자주하는 것 중에 하나. 이를 치렀다. 또 김장을 담 걷다가 돼야 되는 거야. 봐봐, 담궜다도 담그다에다가 앗 플러스 다를 붙인 거지. 으가 아를 만났기 때문에 으가 나가서 어떻게 된 거야? 담 기억나는 상태에서 앗 김장을 담았다야. 문을 잠궜다? 그렇지, 문을 잠갔다. 이해되지? 오케이. 모두 기억하실 것. 자, 느가 나가는 거. 그래서 이건 규칙적으로 항상 탈락하는 거고요. 동음 탈락. 이것도 쉽지 뭐. 너 저리가 가잖아. 뭔 소리인지 이해돼? 여러분도 이게 생각보다 되게 무심코 말을 하는 애 있잖아. 잘 봐. 너 저리 가 할 때 가는 어간이 어미야. 어간이지. 그럼 어미 어디 갔어? 어미 어디 갔어? 없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사라졌다. 탈락했다. 도움이 탈락했다. 잘 봐. 아. 이게 없을 유치국에 없으면 이게 성립한다는 거는 그런 것도 뭐야. 너 저기 문 좀 열. 이것 좀 먹. 이거 똑같은 거잖아. 너 소리 가. 또 똑같은 거야. 근데 가 뒤에 원래는 뭐가 있었어? 아. 야, 이것 좀 먹. 어. 저거 좀 열. 어. 이것 좀 보. 아. 됐어? 그 뒤에 아무거나 붙어 있다고. 근데 그 녀석들이 동밀에서 탈락되는 경우들이다 라고 하면 이렇게 이해를 해보겠지. 되셨습니까? 오케이. 아. 자, 탈락다 했네요. 그럼 추격으로 넘어볼까요? 추격에서도 중요한 팁들 몇 가지 알려드릴 거야. 아우, 시간 너무 빨리 갔는데 틀렸네. 자, 추격도 당연히 무슨 추격과 자음의 추격이 있을 것이고 몸의 추격이 있을 텐데, 자, 자음 추격은 이렇게 쓰면 돼. 우리말에서 자음이 추격되는 경우는 얘밖에 없거든. 무슨 뭔지 알겠어? 거. 거센 소리. 그렇지, 그렇지. 그거야. 거센 소리 들이. 다른 말로? 격음. 격음. 라고 돼. 오케이. 언제 벌어지는 거냐면, 그드부지바. 이 썰로 그드부는 또 나오죠? 뭐라? 키읔을 만나면, 뭐로 바뀌어? 크트크츠가 바뀌는 거고, 뭐 예쁘지 않으면 되지? 문이 닫혀 있다가 아니라 닫혀 있다가 된 다음에 닫혀 있다가 되는 거지. 되셨나? 오케이. 붙여주신 현상입니다. 쉽죠? 네. 모음도 추격되나요? 네. 모음도 추격됩니다. 근데 이 현상이야말로 예문으로 바로 가면 되죠. 오다 플러스 아서 하면 이 두 개를 어떻게? 와서 라고 하지요. 됐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우리가 고등학교 때 문법 시간에 배운 것들이라고. 네, 수능은요? 여기가 중요한 거야. 자, 자. 방금 와서를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 축약 양장이라고 불렀지. 근데 이거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했었던 거야. 또 리바이벌 할 게 중요한 개념이라서. 잘 봐.
와서를 오 플러스 아서를 와서가 되었다고 불렀을 때 윤석의 모음인 오, 아, 어라는 녀석이 여기서는 이 녀석이 어떻게 된 거야? 반모음 오, 아, 어라고 설명하면 되지. 오하니까. 그쵸? 그러면 요때 요 오발음과 오케이? 요때 반모음 오발음은 같은 건 지우고 보세요. 어떻게 될 거라고 설명도 가능해? 이거 교사잖아. 감자표? 이거 진짜 시험 잘 나온 개념이야. 그래서 그럼 선생님 둘 중에 뭐가 맞는 건가요? 아니 맞는 게 없어. 처음 말했잖아. 보고 있는 법칙을 보고 그 법칙을 기준 삼아서 하면 돼. 이따 이거 예문 같이 풀어볼게. 알겠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걸 추기한 게 아니라 교체라고 설명하는 방법도 분명히 존재한다 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반모음을 하나의 독립된 의문으로 보느냐의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야. 반모음도 하나의 의문이 맞느냐 아니냐. 근데 이 녀석은 참고로 여러분들 반모음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반모음의 다른 말 반자음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놀랍게도 반모음과 반자음은 같은 말이에요. 오케이? 이 반모음과 반자음에 속하는 이 반모음 오, 이 오우와 반모음 이는 독립성의 인정 여부에 따라서 교체로 설명되는 것도 가능하고 축약으로 설명하는 것도 가능한 거야. 이해됐지?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이 문제를 풀 때 팁을 드릴게. 선생님 지금 방금 이 녀석이 교체인 걸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모음만 뜯어내고 보이지? 모음만 뜯어내고 봤지? 어떻게 하라고? 찢어봐. 찢어버려 가자. 알았지? 찢고 나면 보인다. 이게 뭐였는지 이따 먼저 필터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꼭 기억해 놓으시고 거의 다 왔네. 이제 마지막 첨가. 첨가도 그러면서 자음 첨가랑 모음 첨가가 있나요? 네, 그렇죠. 당연합니다. 근데 첨가는 기본적으로 하나밖에 없겠네. 자음 첨가, 니은 첨가. 근데 니은 첨가는 조건이 무려 세 가지나 있어. 이 세 가지 조건이 다 맞아 떨어져야만 니은을 첨가할 수 있는 거야. 알겠지? 첫 번째 합성어나 파생어에서. 오케이? 합성어나 파생어에서. 두 번째 조건 앞말에 받침이 있고. 앞말에 받침이 있다는 건 다른 말로 무슨 뜻이기도 한 거야? 뭘로 끝났다는 거 말해도 돼? 아니지? 자음으로 끝났다는 거 말하면 되겠지? 세 번째 뒷말은 이 계열의 모음으로 끝날 때. 그럼 이 계열 모음은 뭘 말하는 거냐면 이 모음과 반모음 이를 포함하는 개념이야. 그래서 이, 이야, 여, 요, 유. 이랬지? 이 세 가지 조건이 합쳐지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니은을 첨가한다. 참고로 최근에 이 니은 첨가가 수능 문제, 아니 기출 문제에 등장했을 때 어떻게 틀렸는지 보여드릴게. 이 문제도 정답률이 막 높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잘 봐봐. 물에다가 약을 합쳐봐. 그럼 이건 어떻게 돼야 돼? 물과 약을 합쳐진 말이란 말이겠어. 그럼 이 녀석은 앞말에 받침 합성어고 앞말에 받침이 있고 뒷말은 야로 시작하고 있지? 그러니까 이건 뭘 해야 돼? 물 약이 될 거야. 됐어? 그런데 이 물약은 또 무슨 약을 바꿔야 돼? 휴마 릴 옆에 릴 있잖아.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발음하는 거야? 물약이라고 발음하는 거지. 됐어? 빨간 물약, 파란 물약 같은 그 물약. 그런데 이거를 선택지를 이렇게 놓은 거야. 4번 물약에서는 리을을 첨가함으로써. 자 봐봐, 되게 말도 안 되는 거 보이지? 리을 첨가가 어딨어? 니은 첨가가 있는 거지. 근데 이거를 무식으로 보잖아? 아니 물약이었는데 물약이 됐으니까 없던 발음이 첨가됐고 그게 리을 입은 거구나. 그래서 리을 첨가를 인정을 버린단 말이야. 그렇게 틀리는 거야 문제는. 그래서 선생님이 기본기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야. 니은 첨가되게 유만 되는 거지. 이거는 리을 첨가되는 건 없어. 우리말에 어디에 오르는 게 리을 첨가가 있어.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오케이. 알아두시고. 그리고 참고로 원래는 요 챕터에서 참고 사이소리 화상도 설명을 해야 돼. 근데 이것까지 해버리면 우리가 오늘 수업을 못 끝내. 그래서 일단은 사이소리 화상도 여기 포함되는 개념이다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문제 풀다가 기회되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지금 벌써 이것만으로도 힘들지 않은데 되는데 따라오면 하냐?
조금 힘들지. 그래도 잘 알아. 근데 거의 다 왔으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했네. 자, 2번 반모음 참가도 있어. 모음 참가는 반모음 참가밖에 없어요. 이것도 예문으로 설명할게. 예문으로. 꽃이 피어 어떻게 발음하냐면 피 여로 발음해. 놀랍게도요. 피 여로 발음해요. 잘 봐. 선생님 이런 거 정말 그러니까 첨가나 축약이나 탄약 이런 것들이 궁금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완전 중요한 팁인 거야? 찢으라고 했었지, 그치? 잘 봐. 원래는 이 녀석은 이 발음과 어 발음이 있는 거야. 근데 이 녀석을 실제로 발음할 때 사람들이 이랑 여 발음을 하는데 이어는 이중 모음이니까 이걸 찢어서 설명해볼까? 반모음 이 플러스 어지. 됐어? 그러면 같은 거 지워봐. 같은 거 지우면 얘가 남잖아. 없는데 생겼지. 첨가야. 근데 우리는 이걸 여, 야 이런 말만 보면 왠지 축약이라고 말하고 싶다고. 아니라고. 축약이 아니라 고칠 수도 있고요. 축약이 아니라 탈락할 수도 있는 거고요. 축약이 아니라 탈락. 첨가할 수도 있는 거. 되셨습니까? 고생했어. 선생님 최대한 압축적으로 설명한 한바탕 정리 문법이야. 요거 정도만 머릿속에 채워놓고, 물론 두 차 말씀드린다만 또 한 번 말할게요. 이거 외운다고 문제가 모든 문제가 풀리진 않을 거지만 문제 풀 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준다. 알지? 이 정도는 챙기자. 오케이? 잠깐만 뇌를 실시간 줄 테니까 조금만 쉬었다가 문제 몇 개쯤만 풀어보고 오케이? 오늘 수업 마무리할게요. 잠깐 쉬어봅시다. 자, 지금 이제 오늘 배운 개념들을 한번 실전 적용을 볼 텐데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번에 우리 OT 때 설명했었죠. 우리 교재에 연습 문제라고 하는 파트는 학력평가 문제, 너희들이 현재 보고 있는 모의고사 교육청 문제들이고요. 지금 우리가 선생님이 풀려고 말씀드렸던 실전 문제 파트는 기출이다. 기출을 바로 한번 뛰어 들어가 본 거야. 19번 문제는 21학년도 9월 목평에 나왔던 문제고요. 20번 문제는 20학년도 수능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잘 풀렸는지 볼까요? 정답이 뭔 것 같아? 19번 문제 정답이 몇 번이야? 어떻게 풀었어? 자신있게 질러! 틀려도 돼. 또 다른 의견? 4번 또 다른 의견? 둘 중에 하나야? 4번입니다. 참고로 정답률 62%짜리 문제였고요. 두 번째, 20번 문제도 그냥 같이 한번 해결하고 가자. 몇 번인 것 같아? 5번 또 다른 의견? 4번 또 다른 의견? 두 사람밖에 안 풀었어? 대답을 안 해. 몇 번 같아? 3번! 오. 참고로 3번이 베스트 오답입니다. 정답은 4번. 이 녀석은 정답률 78%짜리 문제야. 그러니까 봐봐. 앞에 있는 걸 열심히 수업을 들었는데 왠지, 그지? 잘 연결이 쉽지가 않죠, 이게. 그래서 많은 문제 풀면서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이왕이면 참고로 양질의 문제는 어쨌든 기출이다. 라고 말씀드렸지. 자, 원칙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잠깐만 앞에 좀 봅시다. 자, 일단은 우리가 독서 지문 풀 때도 그랬었고 문학 문제 풀 때도 역시 이게 됐었는데 보기는 우리한테 좀 가이드라인이야. 보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명확하게 이해하고 시작하는 게 중요한 거야. 보기 읽어볼게. 용언의 어간 뒤에 아어가로 시작한 어미가 결합할 때 어간 뒤에 어미 결합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조형 제한 조건은 뭐예요? 어간 뒤에 붙는다는 거야. 이때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교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체라고 설명했어. 이거 그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그지? 5 플러스 R를, 그죠? 요거를 이렇게 보는, 그거의 그 케이스잖아. 선생님이 아까 교체를 볼 수 있지 않느냐? 이거 그 문제야, 딱 그게. 그치? 근데 가령 5 플러스 R가 되면 왕으로만 발음되는 건데, 단모음어가 반모음 우로 바뀌는 거거든. 원래 반모음 오죠? 우리말의 반모음은 E도 있으니까 J는 E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W로 쓰는 건 반모음 O, U를 말하는 거고요. J로 쓰는 거는 반모음 E를 말하는 거야. I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대표적인 것 같고. 자, 아무튼 이 녀석은 반모음 E로 교체되는 게도 있겠죠. 자, 그럼 용언의 어간의 단모음이 용언의 어간의 단모음이 아, 어랑 결합해서 그 단모음이 뭘로 교체되는 현상? E로 교체되는 현상의 예문을 찾아보세요 라는 문제였잖아. 문제부터 그냥 정확하게 정리하자. 오케이? 그리고 밑에 예문을 써놨어. 그리고 선생님이 두 명이 여기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기억나? 지금 이거는 교체인지 탈락인지 첨가인지 축약인지를 구분하는 문제란 말이야. 됐어? 그러면 할 일은 뭐예요? 잘 찢자. 팁을 기억하라. 찢어보면 됐다 쉬워 이 문제 생각보다. 가볼게.
자, 뛰어는 뭐랑 뭐가 겹치는 말이라고? 위랑 어가 겹치는 말이야. 됐지? 근데 이 녀석을 위랑 여가 새로 생긴 거잖아. 그럼 이 녀석은 반복 위랑 어의 결합이라고 보면 되겠지. 사실 위는 왜 안 쓰나요? 똑같은 거 있으니까 지워도 되니까 안 보는 거야, 굳이. 얘도 똑같은 거 하나 넣어지워봐. 그럼 무슨 일이 벌어졌어? 얘는 반복음 2가 들어간 거잖아. 그럼 얘는 첨가지. 우리가 찾는 예미가 아니잖아. 얘는 첨가니까. 땡! 됐어? 2번도 똑같이 하면 돼. 차, 아, 도인데. 어떻게 됐어? 차, 도로 바뀌었네. 뜯어, 아라, 도를 지워. 그러면 연속은 아가 날아간 거지. 그럼 이거는 의문이 도움 탈락한 결과물이잖아. 됐나? 3번 어때? 자, 누가 선생님들이 심지어 아까 그 중요한 내용이라고 했던 거 그거 기억나시죠? 장, 그, 안 돼. 장, 나가졌어. 똑같은 거 지워봐. 얼마나 쉬운데요? 의가 날아갔잖아요. 이건 무슨 탈락? 의 탈락. 그치? 응. 근데 우리가 찾는 것이 계속 말하자면 교체를 찾는 겁니다. 네 번째 거 넘어볼까요? 견디어서. 어떻게 됐어? 여, 이, 어, 어저. 됐나? 선생님 그냥 몸을 쓴 것 뿐이야. 그리고 이 녀석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견, 겨, 서인데 여기서 바뀐 거는 요 여가 좀씩 이렇게 쓰자. 반복 미 플러스 어라고 설명해도 괜찮은 거지. 됐어? 그럼 같은 거 지우자. 여 지우고 어로 끝난 거 지우고 요 똑똑같이 어가 있으면 오! 얘가 얘로 바뀐 거네. 교체 맞고 두 번째 반복 2로 교체된 거 맞지? 정답은 4번이에요. 그럼 5번은 뭐가 문제였어? 참고로 이 녀석이 베스트라면 놀랍게도 5번이거든요. 5번 보세요. 똑같이 해볼까요? 얘들아 모음 좀 불러줘봐. 불러봐. 이, 우, 어, 아. 그렇지? 근데 이 녀석이 어떻게 됐어? 이, 워, 아가 됐는데 이 워는 반모음 우 플러스 어지. 바뀐 지점만 체크하는 거야? 왜? 그것만 보면 되니까. 이, 아, 어, 어? 그럼 이번은 뭐예요? 우가 반모음으로 바뀌었네요? 그럼 선생님 5번도 반모음으로 바뀐 거 맞잖아요. 참고로 이 실수를 하는 애가 되게 많은 거야. 그럼 이게 왜 실수인 건지 알겠어? 보기를 끝까지 안 내는 거잖아. 첫 번째 줄에 반모음으로 교체된 거 찾아라. 그건 뭘고 타타타타타 어, 빨리 풀어야 돼. 오, 5번 오케이. 그러면 4번 5번 막 고민하는 거야. 감 잡혔어? 오케이. 이렇게 해서 답 잡아내시는 거. 지금 우리 다 배웠던 개념 아니야? 탈락, 첨가, 교체 이런 문제를 풀어낼 때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된다 라는 걸 한번 연습해 본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20번 문제도 가보자. 이번엔 수능 문제인데요. 상대적으로 좀 할만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여기서 봐봐. 선생님 저 선생님이랑 문제를 보면 그냥 공부한 적 없는데요. 문제는 있잖아. 정의가 뭔지 알고 있어? 문제의 정의? 문제의 정의 발음의 최소단계. 발음 우리말은 발음을 하나하나 하잖아. 그치? 물론 다 하나하나지만 생각해봐. 우리가 음이 먼저 나잖아. 근데 음만 발음할 수 있나? 불가능해. 가능한 것도 있지만 불가능한 것도 있어. 왜? 자음은 불가능하고 모음은 가능하니까. 근데 대신 우리말에서 발음을 하는 단위가 바로 음절인 거야. 근데 음절은 이것만 기억하면 돼. 뭐든지 모음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야. 왜? 모음만이 가능하는 거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자음이 있느냐 없느냐 혹은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 혹은 앞뒤에 모두 있느냐 따지는 거지. 됐어? 그럼 여기서 여러분도 아마 이거 다 중등 때 배우는 것보다 놀랍기도 중등 때 배우는 개념이야. 봐봐. 강 이거 1번, 2번, 3번, 4번 중에 무슨 페이지? 무슨 패턴이야? 4번 패턴이지. 이해됐어? 4번 패턴이지? 두 번째 이거 몇 번 패턴이야? 3번이죠? 왜요? 첫 번째 읽은 음가가 없으니까. 그런데 발, 아 라고 해보자. 자, 표기상으로는 이건 무슨 패턴이야? 몇 번? 4번이고? 1. 어, 그치, 4, 1이지. 근데 지금 우리는 음절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음절은 음운을 따지는 거야. 그럼 이 녀석은 발바로 어떻게 발음해? 발, 아 라고 발음하지. 됐어? 그럼 이 녀석은 몇 번 패턴? 4. 얘는? 그렇지. 이게 정답이야. 음운은 이렇게 따지는 거고 음절은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되셨죠? 오케이? 그리고 이거를 겁내 친절하게 써놨잖아.
이해됐어? 그냥 이렇게 하라는 거였어.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할 거는 아래 단어를 탐구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가봅시다. 밥상이 밥... 어, 잠깐만. 밥상을 처음부터 이거 써버렸네? 그렇지. 밥상이 밥상이 됐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이거 무슨 변동 현상이야? 음 변동으로 먼저 설명해봐. 어, 그 대고 왜 그러는 건데? 그드브 뒤에 그드브 스즈가 있어서 그 스가 쌍시옷이 된 거잖아. 맞아? 이거 무슨 현상이라고 불러 얘들아? 된소리되기라고 부르지. 된소리되기는 뭐에 속하는 영역이야? 교체야. 됐어? 1번 선택지 한번 읽어볼까? 밥상이 될 때 쌍은 첨가의 결과이고 이미 틀렸어 얘는. 얘 무슨 첨가야, 교체지. 두 번째 뒤도 만나볼까? 음절의 유형이 단일어인 상과 달라졌다고? 봐봐. 상의 음절 유형은 뭐야? 몇 번? 3번. 아, 4번. 4번. 모두 어떻게? 자, 그 다음 얘는 뭐야? 4번이지. 유지된 거잖아. 둘 다 틀렸구만 얘는. 지금 이렇게 하라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수능 문제 같은 거 풀 때 종종 선생님이 많이 받는 질문 중에 뭐 하나가 뭐냐면, 아니면 어려워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니 도대체 뭘 하라는 건지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나가 뭐한테 뭘 시키는지 모르겠다. 우리 지난번에 그 최소 대립상 개념 봤었던 거 기억나? 그리고 선생님 우리 그 문제 같이 풀었었나? 쉬리 뭐래? 우리 오늘 못 풀면, 아 오늘 못 풀겠다. 다음 주에 풀 거거든요? 이거 뒤 변동 문제 다 풀 거야. 풀 때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문제도 똑같아요. 뭘 해야 될지 몰라서 틀리는 거야. 자, 두 번째 그러면 패턴 알겠지? 얘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집일은? 참고로 얘는 어떻게 되죠? 집, 닐이 된 다음에 짐, 닐이 되는 거지. 이해되지? 오케이? 한마디 하면 되는 거지? 자, 왜 여기 닐 왜 들어왔어? 합성어에서 아무 말 받침이고 뒷말이 이게 그럼 니은 첨부가 바로 니은 첨부. 또 하나 더. 얘가 된 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비읍이 옆에 있는 니은 때문에 니읍을 바뀐 거잖아. 무슨 말? 대답 좀 해줘. 비읍아. 그럼 우리는 우선 문제에서는 이 현상을 묻는 게 아니라 양상을 물어봤잖아. 오케이? 얘는 뭐에 속해? 첨가 또 교체잖아. 근데 잘 봐야 돼. 우리가 간 거는 니은 얘 약해. 그럼 얘는 첨가가 벌어진 거야? 교체가 벌어진 거야? 첨가가 벌어진 거지. 일이 니이 됐으니까. 이해되고 있어? 참고로 교체는 어디서 벌어진 거야? 집에서 벌어진 일이지. 그치? 자, 이렇게 정리하면 1석은 일단 3번, 2번 선택지 보자. 집례에서의 일은 교체의 결과이고 틀렸잖아. 첨가의 결과야. 두 번째, 음절 유형이 달라진 건 맞나요? 원래는 1이었으니까 3번 패턴이었는데 1이 됐으니까 4번 패턴이니까 달라진 건 맞네. 됐죠? 3번 갑니다. 의복함. 의복함은 기억과 힘이 합쳐진 그 결과물이니까 무슨 현상? 바로 맞아야 돼. 거센 소리 대기니까 무슨 현상이라고? 거센 소리가 된 거니까? 다시 거센 소리 아까 필기한 거 기억해. 축양이었잖아. 그치? 시스템을 뭔 소리 속에 이해하면서 축양의 결과물이고 원래는 지금 우리가 궁금한 캄이야, 캄? 원래는 함이었는데 캄이 된 거지. 몇 번 패턴이었는데? 4번? 빨라지지?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캄은 축양의 결과이고 오케이 좋아요. 음절 유형은 똑같잖아. 틀렸지? 4번 동물은 무슨 과가 벌어진 거야? 비읍아. 비읍아가 됐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교체. 두 번째 궁을 뭐라고 했어? 궁은 원래 몇 번? 4번. 궁은 4번. 교체 후 동일. 교체 결과이고 같아요. 4번이네. 그렇지? 참고로 5번이 함정 선택지. 5번은 뭐냐면 화살이래요. 근데 갑자기 뒤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탄력의 결과랍니다. 이게 말이 되냐? 어떻게? 그렇지, 그거야. 원래 활살이었던 거야. 근데 아까 말했잖아. 리을 받친 뒤에 니음, 니읍, 시오, 니응, 니음 뭐하고 된다고? 탄력한다며. 리을 탄력입니다, 이거. 이거 탄력의 결과였거든요. 탄력한 결과 원래는 4번 패턴이었던 것이 몇 번이 됐어? 자, 모니까 2번 패턴이 된 거죠. 달라진 거지. 그래서 이 녀석은 탄력한 건 맞는데 활과 같지 않아요. 됐습니까? 정답은 그래서 4번이었다. 자, 오케이. 여기까지 오늘 문제 같이 풀어봤고요.
과제를 드리겠어. 참고로 다음 시간에도 의문 좀 정리를 할 거야. 이게 한두 시간만에 끝낼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그래서 일단 숙제 자체는요, 많이 안 줄게요. 14페이지까지만. 처음부터요? 응, 네네. 처음부터요? 14페이지까지. 그래봤자 문제의 개수가, 18문제밖에 안 됩니다. 선생님이 참고로 이거 7점 문제까지 줄까 했다가 같이 풀려고 일부러 지금, 그치? 우리 지금 정규 과제도 있으니까 그거 잘 풀어오시고, 정규 과제 및 클리닉 잘 해결해오시고.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 지을 거고요. 자, 짐 챙기면서 들으세요. 첫 번째, 오늘 선생님이 단톡방 하나 개설할 거다. 그 개설하면서 여러분들이 과제물을 어떻게 선생님한테 보고하면 되는지 표준 포맷을 알려드릴 거야. 오케이? 그래서 다음부터는 영상으로 한꺼번에 금요일, 적어도 금요일까지 선생님한테 보고하는 걸로 원칙으로 합시다. 알겠죠? 금요일까지. 자기가 클리닉 하는 날에 해도 돼. 알겠지? 목요일까지 해도 당연히 되지. 안 될 이유는 뭐가 있어? 자기 컨디션대로 나눠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몰아서만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거 좀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나머지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는 문항의 고전 시간이 좀 나갈 거라, 내일, 다음 주는 문항에 좀 힘을 씁시다. 자,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 살펴들 들어가시고, 다음 주에 봐요. 하루씩 잘 보내세요.